안녕하세요. 저는 UGI 일체 팀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21살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UGI 일체 팀에서 촬영을 맡고 있는 21살 최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UGI 일체에서 작가를 맡고 있는 22살 박지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책을 많이 읽나요? 한 아니요. 달에 얼마나 읽는지 평균적으로 책 얼마나 읽어요? 솔직하게. 평균적으로? 전공 포함인가요? 전공 책? 전공 책이 가능합니다. 전공 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공 책도 잘안 봐요. 인정, 인정. 1년은 평균적으로 한 3권? 아니야, 5권. 아, 솔직하다. 평균이랑 5권은 좀 다른데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도서관 자주 이용하시나요? 잠시만, 지금 한 초간 여러분, 오늘 주제는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도서관 업무 종사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 OX 퀴즈를 해볼 거예요. 와! 도서관에서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오, 솔직히 너무 쉬웠다. 아, 이거 너무 쉬웠어. 아예 주연님 너무 늦었어. 아니, 이거 너무 쉬웠어. 보호 기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디지털 형태로만?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정답이 갈렸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의견을 나와주세요. 왜 아닌데요?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디지털로 복제하면 그거를 막 퍼나를 수도 있고 막 공유하는 게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아주 정답이에요. 인쇄 용지에 복제를 하게 되면은 저작권의 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진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면은 심각하게 용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스마트폰으로 도서관 자료를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정답이 또 갈렸습니다. 왜 X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거는 그걸 또 디지털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교육을 받았죠. 개인 수당이면 아, 개인. 괜찮습니다. 자기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거나. 자주 촬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겠지만 지금 많이 걸려서 저작권법에 이미 많이 위반을 했어요. 학교 교과서 제작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하나, 둘, 셋. 2대1인데 거의 지금? 교과서를 근데 전에 어디서 주워들었는데 교과서 만들 때는 상관없이 막 퍼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지? 아이돌 혼마가 찍은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뭐 자기 강아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 사진이 실리기도 하고 이랬던 경우를 몇번 보는 것 같아서 아니다? 난잘 모르겠다. 솔직하다, 모르겠다. 정답은 여러분 X입니다. 왜 X냐? 학교 교과서 제작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학교 교과서 제작 목적이라 함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알았나요, 여러분? 네. 왜? 자, 마지막 질문. 벌써 벌써? 마지막이에요. 아쉽죠? 네. 아쉬운 점 표시해주세요.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발간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문장 한번 더요. 좀 어렵죠? 잘 들어보세요.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발간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사실 이거는 X도 정답이고 O도 정답이에요. 왜요? 세모입니다, 정답. 그런 게 어딨어. 공공 저작물이라도 원래는 공공누리 표시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데 그 공공누리 표시에 따라서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대요. 공공누리? 네.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공공 저작물이라도 상업적 이용 금지 표시를 하면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그 공공 도서관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여러분 오늘 퀴즈에 참여해 보니 어떠셨나요? 솔직히 많이 맞추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가장 책을 많이 보시는데 아 제가 책과 관련된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잘 모르고 있었네요.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름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서관 생각보다 잘 안 가지만 제일 많이 맞췄어. 엘리트였어, 엘리트. 저작권 생각보다 할만하다?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서 잠깐! 주변에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준비하거나 도서관 사설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너머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시작해 볼까요? 네. 약간 현하지 않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떻게? 아 잠깐만. 우리 촬영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어색한데? 할 수 있어요. 코스 잘못 잔 것 같은데. 반말. 우리 지금부터 반말. 지금부터 반말. 지금부터 존댓말 하면 벌칙. 반말하면은 다음 영상 때 주인공을 아 존댓말하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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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 생각엔 유력해.